방송 그 전후로 제가 되게 웃겨서 잠을 못 잤던 게 있어요. 이제 태권도 시합하신다니까 지금 얘기가 생각난 건데, 갑자기 얘기할 때그 다른 채팅방에서 카톡 채팅방 얘기하는 거예요. 막 웃긴 게좀 생각이 났어요. 고개 숙인 남자 뭐 그런 얘기가 났나 봐. 그래서 제가 야인시대에 심형 연기했던 김영인 씨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. 왠지는 아시죠? 야인시대에 나왔던 김영인 씨. 왜냐면 김영인 씨가 심영이라는 월북한 배우가 있어요. 좌익계열 배우가 있었는데, 그 배우를 연기를 하는데, 유독 한 장면 때문에 그 배우는 진짜 단역이었는데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. 인터넷 짤에 되게 많이 막 올라와 있잖아요. 의사가 종아리 좋지 않은데 맞았습니다. 그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심형이 그나저나 총알이 어디에 맞았다고? 불구자가 되었다는 이 말인가? 김도환 이놈 막 행너잼?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우리 순수한데, 그러니까 심형이 배우잖아요. 1940년대 배우였는데, 이제 극장에서 좌익 선동 대사를 한 거예요. 대사를 했는데, 이제 김두한이 이끌던 청년단이 출동을 한 거지. 출동을 해가지고 김두한이 쏘진 않았고, 다른 사람이 총을 길거리에서 도망가는 심형을 향해서 총을 두 방을 쏜 거예요. 그런데 하필 그 총알 두 발이요, 중요한 곳을 맞았어요. 그래가지고 심형이 엄청나게 피를 출혈을 일으키고 어떻게 쓰러졌나 봐요. 그리고 다른 병원은 어떻게 갔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백병원으로 왔대. 근데 이제 깼어. 깼는데 병원 중환자실이야. 그리고 심형은 아래에 감각이 없음을 느꼈대요.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야. 중요한 감각이 안 느껴져가지고 의사가 말하기를 피를 좀 많이 흘렸는데 중요한 곳두 발을 맞았대. 더 이상 선생님은 더 이상 아기를 낳으실 수 없습니다. 자식을 낳으실 수 없습니다. 그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달라고, 자기 살려달라고. 근데 갔어. 의사는 이제 나갔어.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거야. 성불구자가 되면 됐다 이 말인가? 고자라니. 내가 고자라니! 이한 대사 때문에 심형이라는 단역을 연기했던 김영희 씨가 되게 유명해졌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인터넷 사진 되게 많거든요? 딱그 장면만? 막이 표정으로, 고자라니! 이거 있잖아. 그래서 짤을 좀 찾아놓고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, 출처들이 다 유튜브야. 연기 잘하신다. 그래서 저는 근데 고자가 아니에요.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부상을 당하기가 되게 쉬운 부분이거든요.
그러니까 막 어릴 때막 멋모르고 어릴 때막 멋모르고 막 발로 차가 거기를 막 차는 사람들 있나 봐. 근데 진짜 애들한테도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. 그 아무리 그막 자기를 막 괴롭히고 때려도 거기는 때리지 말라고 좀 가르쳐줘야 돼. 그러면 거기는 진짜 그 생명하고 그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. 나도 아닌데 구조적으로 위험하게 생겼어요. 아니 그래가지고 그 태권도 선수 중에서도 실제로 이게 경기를 하다가 그 발차기로 해가지고 거기를 그 맞은 선수들이 있대요. 채팅방에서 진짜 아파요? 하긴 여자분들은 좀 이해 못할 수가 있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 이제 그한 달에 한 번씩 겪는 현상이 있듯이 남자들도 그곳을 가격을 당하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막 있어요. 막그 거기를 맞으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몸을 지탱을 하지를 못해요. 그래서 시합 전에 심판대로 확인해요. 그래서 그거 있어요. 그 뭐냐. 거기가 이제, 저는 그 고통도 없어서. 여자가 더 유리하네요, 그러면선. 네. 뭐냐. 근데 태권도에서는 남자부하고 여자부 경기만 있지 않아요? 성대결은 없잖아. 골프도 아니고. 응? 골프에선 성대결이 있지만, 뭐냐. 어쨌든. 그래서, 이게, 물론 이제, 거기가, 심하게, 그쵸. 성대결은 없죠. 이제, 거기가 좀 심하게 가격을 당하면, 진짜 막, 심하게 막, 몇분 동안 아픈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격투기 경기에서도요, 그 급소를 맞으면요, 카운트를 안 세요. 거기 맞으면 카운트 안 세요. 되게 아프거든, 진짜. 한동안 못 일어나. 그리고 그 야구에서도 그 타자들이 타석에서 그 히트바이 피치가 나올 때가 있어요. 투수가 던지는 공에 맞을 때가 있는데, 하필이면, 거기를 맞는 타자들이 있어. 네. 아, 네, 들어가세요. 거기 맞는 타자들이 있는데, 그 타자들도, 그러면 1루로 나가야 되잖아요. 1루로 나가야 되는데, 1루로 뛰어야 되는데, 걷지를 못하는 거야. 거기가 아파가지고, 1루로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결국은, 그 대주자 투입하고, 그 선수 교체됐잖아. 거기 맞은 선수 교체됐어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야구에서는 또 포수가 그래서 극한 직업이에요. 왜냐면 그 투수가 던진 공을 글러브 밑으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밑에 안 들어오고 막 땅에 튀기지? 그럼 블로킹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블로킹을 하는 과정에서 그 포수의 거기를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뭐냐 포수가 거기 맞으면 진짜 근데 포수는 어쩔 수가 없어. 포수는 교체되기가 힘든 게요 한 팀에 포수가 2명 내지 3명밖에 없거든요 로스터에 보통. 그러니까 포수는 거기 맞아도 어쩌겠어. 보호대 차야지.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 좀 심하잖아요. 심하면 이제 터져. 심하면 터지는데 그래서 남자는 이제 그두개중 하나가 터져도 그 군대가 면제가 돼요. 채팅방에서 복구 돼요? 복구는 안 돼요.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이 터지면 군대를 안 가요. 어머니 입장에서 너무
마음 아픈 일일 것 같아요. 고자. 그래서 한쪽만 터져도 면제예요. 한쪽만 터져도 면제고, 양쪽 다 터지면 고자지, 내시가 되는 거지. 자, 생각이 난 김에, 자, 그 내시들 있잖아요. 내시들은 그 내시로 들어가기로 한그 순간에 그게 없게 만든대요. 그러니까 모르겠어. 그 약을 먹는 건지 아니면 그 그러니까 둘중 하나야. 그 약을 먹어서 내시가 되는 사람들 내시들을 아마 들어갈 때 아마 약을 먹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진짜 극형이 있어요. 그 극한 형벌 중에 궁형이라고 있다? 한자로 이 궁자가 그 궁형이라고 함은 그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이에요.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 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거지. 남자면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고 그 이제 남자든 여자든 불임이 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린 형벌인데 그 여러분들 그 사기 썼던 그 사마천 아시죠? 사마천이 그 형벌을 받았어요. 뭐냐 이릉이라는 장군을 흉노족과의 전쟁에서 그 진장수를 보호를 하려다가 그래서 지원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그렇게 싸웠던 장수다. 근데 벌을 주는 건 가당치가 않다 하고 한문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고문을 받은 거예요. 궁형을. 그래서 잘렸어. 그거를 잘렸어요. 그 부분을. 그래가지고 그쵸? 대박이죠. 근데 진짜 그 단순히 신체적으로 뭐냐 가격을 당하거나 거기 없어질 때막할때그아할때그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이잖아요. 솔직히 그 부분은 고자가 됐다니. 하여간 사마천은 이제 남자로서 엄청난 그 치욕을 가졌는데 보통 그러면 막그 남자들은 보통 그 시대의 남자들은 자기 구실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했대요.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마천 같은 경우는 아빠가 하던 그 뭐냐 역사서 완성을 자기가 해야 된다면서 그 고통을 견뎠어요. 그 고통을 견디고 사기를 썼어요. 외국에 보면 파리넬리도 어릴 때 그런 거 했다고 들었어요. 아, 그거는 고통을 역사서 승화시켰군요. 그쵸? 파리넬리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. 그 음악적으로 좀 필요해서 그 카스트라토를 만든 케이스가 있어요. 근데 그 카스트라토가요, 귀에 있다? 음역대가 여자보다 훨씬 더 높대요. 근데 그 여자보다 높게 만드는 방법이 남자들은 변성기가 오면 목소리 변화가 좀 심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변성기 때 목소리 변화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. 심하진 않았는데 남자들은 막 목소리가 이렇게 굵어지거든요, 보통. 이렇게 굵어지는데 이제 그 변성기가 오기 전에요. 거기를 실로 묶어버려. 의학적으로 묶어버려요, 아예. 그러니까 병원에서 묶는 거하고 병원에서 비뇨기과에서 묶는 거는 다시 수술을 하면 풀 수가 있대요.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. 근데 실 같은 걸로 묶나 봐요. 그래서 기업 채용 공고 때 임신 여부 모를 경우 최고 벌금형 내야 된대요.
피안 통하게 해서 괴사시키나 봐요. 맞아요. 그래서 거기를 묶어버린대요. 근데 뭐냐, 이제 성 호르몬이 그 연결된 부분이, 그 남성은 이제 그 중요한 그 고한 그두 부분이고, 그 여성의 경우는 그 난소 그두 개에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도 그두 개씩 있어요. 그성 호르몬이 그두 군데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이 뇌하수체까지 연결이 된대요. 그 신경을 타고.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거기서 이제 성 호르몬이 2차 성징 때 거기서 막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. 근데 이제 그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그 카스트라토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. 그러면 남자는 변성기가 안 오니까 그대로 목소리가 와버린대요. 남자친구, 여자친구 있나를 많이 물어보던데요. 결혼할 거나 하는 것도. 어쨌든. 면접시에, 맞아. 근데 그거는 솔직히, 얘기가 지금 또 뭘로 가려고 하고 있지? 하여간 그래서 그 카스트라토를 만들면요, 음역대가 엄청나게 넓어져가지고 여자 그 소프라노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대요. 그래서 제가 언제 남자 테너한테 그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. 내그 노래할 때 목소리를 보면 무슨 카스트라토 같다고.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묻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나는 되게 마음이 아팠지. 아니면 카스트라토들은 구실을 못 하잖아요. 마음이 아프잖아. 근데 나는 진짜 뭐냐, 나는 그런 의학적으로 그런 그 불구자 판정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. 굵게 내보세요, 목소리. 에? 어. 아. 그래가지고 나는 뭐냐, 의학적으로 그런 불구 판정을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, 나도 나름 남자라고. 그리고, 그러니까 남자로서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저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. 다만 제가 좀 모르겠어. 솔직히 얘기하면요, 저는 성욕은 없어요. 성욕은 없어가지고 좀 그렇게 좀 다른 뭐 어떤 남자분들처럼 막그 무슨 그 맥심 있잖아, 여자들 나온다는 그 맥심 화보 막 그런 거 사서 모으는 그런 약간 그런 매니아들,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그런 잡지를 사서 모을까?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왜 저런 거에 돈을 쓸까? 제가 그 AV를 제가 찾아서 본 적이 없거든요. 욕구랑 기능이 서로 다른가 보네요. 그러니까 저는 기능적으로 불구는 아니에요. 욕구가 좀 없어서 그렇지. 그러니까 모르겠어. 내가 좀 체력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. 힘을 못 쓰니까. 힘을 못 써서 그런 것 같아. 욕구가 없는 게더 이상해요.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. 욕구가 없어도 이게 좀 몸에서 약간 좀 그런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. 이제 저도 모르게 약간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여자 꿈을 꾸면 꼭 무서운 걸 꿔. 자극이 뭐여. 하여간. 그래서, 꿈꾸는 게 정상이래요. 뭐냐.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분출? 그런 화산이 분출하는 그런 거를 좀, 어릴 때 좀, 그러니까
좀 한창 제가 성장이 되고 있을 땐 느꼈던 적이 있죠. 당연히 그 자다가 컨트롤이 안될때 있잖아요. 그막 꿈속에서 막 가위 눌리고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. 근데 최근 몇년 동안 이제 크고 나서는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. 모르겠어. 좀 이게 그런 것도 있고. 아, 근데 그런 거 있어. 그런 욕구는 없는데, 그런 누군가를 좀 사랑하는 감정은 어쩌다 가끔씩 생겨요.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사랑하다가 크게 데이면 한동안은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되게 깊게 사랑을 하고 되게 깊게 크게 데이고 아파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욕구가 좀더 없어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. 욕구가 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욕구가 좀 없다 보니까, 그래서 내가 숫기가 없는 건가?